선수에게 이 졸상 선수가 무너지면서 폭삭의 미스를 올렸습니다. 아 역시 잘나는 이영환 선수는 안 지네요. 네, 이영환 선수는 뭐 질 것 같지 않은 이런 기세로 네. 조일장 선수를 눌러버렸고 아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이영환 선수가 구해낸 아, 팀의 어떤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만한 승리 아, 선수가 나와야겠죠. 예, 이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경기를 이어서 이번에 전성우가 김동건이네요. 예, 이 좀 더 확실히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승리를 좋은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 김동건 선수에게 기회를 줍니다. 헌데 태란대 지금 약한 김동건 선수가 본성 상대로 딱히 딱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장담하기 힘든 것이 예. 지금 태란전 10전이 28패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죠. 한 가지 좀 더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포트리스에서의 경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포트리스에서의 경험은 김동건 선수가 팀 내에서 제일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포트리스에서 다시 한번 또 출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만약에 이 전상우 선수를 꺾으면서 팀을 마무리해주게 된다면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 여전껏 포트리스에서 많이 출전한 보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자 김동건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지금 줬습니다. 이 테란전 최근 10경기 중 28패거든요. 자 상대는 전상우 선수죠. 예. 5승 5패를 꺾어주겠습니다. 예, 이제 뭐 또 더 이길 때가 됐죠. 위메이드의 그 테란들은 이번 시즌 20승 16패를 거뒀던 또 이 테란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단단하다라는 그 얘기를 들 어떤 그 테란인데 오늘 두 명의 테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전상까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자 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무서움이 예. 한층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테란 자리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정신적인 일이 정상 성기까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추격 디스체 경기 준비 끝났으나 5세트 대결의 시작. 5세트 경기 포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6시 아스텍스홀의 김동건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동건 선수는 6시고요. 이에마스 전상우 선수는 3시 빨간색 테란입니다. 이영원 선수는 1승 추가해준 상황. 지금 쫓아가는 쪽은 폭세예요. 전상욱이 이겨주고 벤젠가스 한 번 더 이기면은 피해능선에서 애교 펼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폭스의 선수 중에도 홈런 타자가 하나가 있거든요. 아, 예, 이영환 선수. 네. 거기다 이 남은 저것도 신도의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벤젠에서 싸움 해볼만 하거든요.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김동건 선수가 2매에서 전상욱 선수를 잡아내면서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죠. 예. 예. 뭐 이번 시즌 그 에이스 결정전에서 3전 3패를 기록하고 있는 위메이드라고는 하지만 지금 에이스 결정전에 내보내게 됐을 때 나가게 됐을 때는 확실히 승리를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출격을 하지 않았었을 뿐이에요. 예. 아, 그렇죠. 저희 전상욱 선수의 지금 활약 여부에 따라서 오늘 또 승패가 갈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전상욱 선수의 페이스 이 전태양 선수에 비해서는 뭐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 오늘 좋아요. 지금 이 6연승 달리고 있다 최근에 홍준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 기세를 이 전상욱 선수가 쭉쭉 이어나가줘야 되는데요. 저희 테란전 부분에서 이 구성훈 선수에게 최근 경기 지금 패배가 있고요. 네. 자, 상대는 김동건. 예, 김동건 선수 가능성 있고 뭐 STX로 이적 이후에 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거기서 좀 그쳤어요. 예. 쭉 뻗질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테란을 좀 이 포트리스에서는 어쨌든 그 프로토스에게 윤용태 선수에게는 한 번 졌었고 나머지는 정명훈 선수에게 포트리스에서의 패배 그리고 박지우 선수에게 승리 그리고 이제 손찬웅 선수에게 승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성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네. 자 STX에서는 이 김동건 선수가 지금 마무리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죠. 예. 이영환 선수에게 조일장 선수 무너지면서 한 번의 기회가 지금 폭스에게 주어졌어요. 예. 뭐 일단은 그 전상욱 선수의 그 위치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에 지금 3시와 6시가 걸렸을 때 6시 쪽에서 저희 본진 쪽을 공략하기가 좋은 상황이 나오는 바람에 경기를 따냈던 그 선수들이 떠오르거든요. 예, 네. 어제 경기도 그런 식으로 또 승리를 거뒀었죠. 서지훈 선수와 정명훈 선수의 경기에서도 서지훈 선수가 저 위치에서 아래쪽에 있는 정명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네, 특히 네. 승리도 승리지만 감동까지도 줬던 그 경기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예상에 뒤없는 경기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리그가 재밌는 거예요. 네. 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이 내줬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네.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멀티고 여긴 가스 계속 캐고 예. 있죠. 네. 지금 김동건 선수는 가스를 캐고 있고 천상욱 선수는 멀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특히나 또 이 스타포트 하나, 두 개 또 빠르게 올리는 그런 자, 이건 내려오다가 지금 예. 마치 나갑니다. 정찰 가려고 나왔다라는 예. 식으로 예. 나가버리네요. 그냥. 돌렸는데 미네라 쪽으로 너무 붙었어요. 네. 예. 자, 스타포트 계열로 예. 가죠. 스타포트 올라가죠. 투스타까지. 가스 채취 계속하고 있는 김동건 선수. 네. 자, 천상욱 선수는 지금 확장 준비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예. 아, 바로 가져가네요. 예, 확장 준비해가면서 아머리 아카데미 빠르게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아, 스타포트. 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상대방의 그 투스타 의도를 어느 정도 감을 잡는다면 어제 서지훈 선수가 했었듯이 투팩 바로 가면서 아머리 아카데미 빨리 지어서 골리앗 가지고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야, 그런데 시간차 정찰. 자, 예, 정찰까지 들어갔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입구 쪽은 막아버렸습니다. 예. 저 벌처로 찔러봐야 돼요. 찌르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투스타를 하는지 원스타를 하는지 원팩 멀티를 하는지 잘 모르게 돼요. 예,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네. 머리까지 있고요. 예, 머리 쫓아오니까 아 이거는 후들 좋았네요, 김동훈. 예. 안 보여주고요. 오~ 네. 자, 예. 먼저 이 찍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날아갑니다. 스타포트에다가 돈을 쓰면 쓸수록 김동건 선수가 좋은 거예요. 예. 네. 스타포트에 돈을 쓰면 쓸수록 자, 지금 전상욱 선수가 지금 스타포트에다가 지금 컨트롤 타워까지 지금 붙였거든요. 네. 예. 진짜 이 아 좀 SCV가 다수 잡히더라도 묵묵히 SCV 뽑으면서 또 이제 그 게이트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때까지 피해가 얼마만큼 또 누적이 예.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거 지금은 레이스를 두 개를 빨리 컨트롤 타워 안 붙이고 레이스 두 개 패스트 투 레이스거든요. 예. 이러면은 컨트롤 타워 붙이고 원 레이스 클로킹 개발하려면은 시간이 늦습니다. 예, 바로 지금 위에 네. 올라오고 있어요. 투 레이스 여긴 지금 클로킹 개발하고 원 레이스인데 물론 클로킹 개발이 될 때까지 스타포트가 터지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 전까지 김동건 선수가 데뷔를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야, 위에서 스타포트까지 발견을 네. 아카데미 하고요. 그리고 김동건 선수도 스타포트를 유지하면서 네, 컨트롤 타워 붙이네요. 붙였죠. 예. 예. 그 뭐 크로킹까지 맛 크로킹까지 개발을 해 버리면은 스타포트 싸움에서 완전히 김동건 선수가 이기는 야, 겁니다. 이거 머리 생산이 원베럭스에서 네. 예. 하는데 안 돼요, 지금. 예. 잡으면서 저 일단 나온 저 레이스를 다 감춰야 되거든요. 정상 선수는. 자, 클로킹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하나 지금 뺐고 예.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이 SCV 손상을 조금 더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회방 놓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전상욱 선수가 상황적으로 좋아지는 건데 예, 레이스 싸움에서 완벽하게 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예. 만화 채운 이후에 좀 싸움으로써 저 레이스 따고 해야 되는데 아카데미 자 물량 차이 아카데미 완성이었는데요. 예. 뭐 일단 저 자신 레이스 너무 예, 클로킹 예, 클로킹 불 꺼졌었죠. 예. 자 이게 조금 시간이 끌리게 되면 이 막클로킹이 가능해요. 네. 자 그래도 뒤 잘 잡았습니다. 예, 뒤 잘 잡았습니다. 그냥 클로킹 레이스가 안 돼. 원 레이스로 투킬을 지금 기록한 거는 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 네. 아주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김동건 선수가 아직까지 앞마당이 없거든요. 예. 앞마당이 없는 동안 좋아요. 지금 전성. 아 이거 세 개까지 내준 게 아닌데요. 풀이 나갈 필요도 예, 좀 기다렸다가도 충분했을 텐데. 예, 이제 거의 다 됐다 싶으니까 클로킹이 거의 다 됐다 싶으니까 나갔던 예. 것 같은데. 예. 엄청난 실수였죠. 2대2입니다. 그러면 2대2 클로킹 그러니까 레이스 숫자가 2대2가 되는 거예요. 아, 게다가 지금 컴셋 숫자가 지금 하나와 두 개 긴 그런 상황이라서 예. 아, 이걸 원 레이스에다가 자신의 레이스가 세 개가 떨어진 거는 좀 김동건 선수 2점을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8킬이 들어왔어요. 생산 들어갔죠? 네. 얼굴. 아, 김동건 이거 예,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은데요. 예. 왜냐면 앞마당이 늦거든요. 전상우 선수는 예 원팩에서 원스타 게다가 앞마당이 빠르고 아머리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투팩 만들어서 골리앗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오히려 이게 원스타가 역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예. 상황이 나오나요? 예. 또 이 웅장한 저 발키리의 등장으로 지금 레이스 포키가 참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자 이 골리앗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아머리가 아예 없어요. 야 지금 원스타 포트로 시작했던 전상 선수 김동건 선수 본진을 잡았죠. 아 원 레이스가 원 클로킹 레이스가 레이스 3개 떨구면서 투스타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진 데다가 멀티도 없죠 아머리도 없죠. 지금 원스타에 압박받는 게 지금 투스타로 출발한 입장에서는 진짜 예. 최고의 구력이거든요. 예. 이건 뭐 레이스 생각은 의미가 없는데 지금 발길까지 나와 있어요. 예.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두 군데에서 뽑다 보면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분명 남는 싸움 예. 예. 하면서 더 많은 숫자가 쌓였어야 정도인데 네. 없어요. 그렇죠. 레이스 예. 하나가 또 체기를 잡아버리니까. 네, 팔키리가 지금은 상황을 알려줍니다. 지금 머린이 나온다라는 거. 원스타가 투스타를 이겼어요 지금. 예.
아 진짜 이가 지금 나온 네. 상황이어가지고 자원 차체 문제가 생겨 문제는 네. 확장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예. 뭐 아, 천상우 선수의 대응도 좋았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김동근 선수의 페이스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게 결국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손해가 너무 크고요. 예. 네. 아, 이래서 확장을 늦추면서 예, 스타포드 두 개를 짓는 전략. 아, 자신이 먼저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제대로 많이 못 때리면 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격할 때 확실히 해줘야 돼요. 예, 오히려 더 많이 맞았고요. 지금은 탱크 두 개가 그냥 가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꾼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와, 또 여기 시즈보다는 최재 경기 끝났습니다. 아, 전상 선수. 자, 이 시작이 김동선 선수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왔던 이 전상 선수의 영레이스가 활약해주면서 네. 또 승리를 따냈네요. 아, 이영환 전상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팀을 완전히 수렁에서 건져내면서 예. 분위기 자체를 지금은 폭스 쪽으로 많이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야, 예. 활짝 웃죠. 가뿐하게 끝내면서 어제도 이제 서준 선수의 활약 그리고 오래된 경력을 가진 전상 선수의 활약까지 이어가면서 네, 올드의 어떤 그 성기가 되고 있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이 드는 포트리스입니다. 아, 이 포트리스에서 전상 선수 김동근 선수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대 2가 됐거든요. 이 6사 경기 이제 신나 선수가 나와서 이승출 해준 경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지금 선수가 있는 최선의 카드를 선택해야 된다. 이제 여유 따위는 없어요. 아, 그렇죠. 자, 이 김동건 선수의 패배, 아, 에스텍스 소울, 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 마무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예, 아쉽죠? 야, 잠시 후에 6세트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